우리나라의 농작물을 수정해주는 벌은 꿀벌과 뒤엉벌이 있는데요. 최근 꿀벌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멜론에도 꿀벌 대신 뒤엉벌을 이용해서 수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토마토에는 뒤엉벌 한 통에 벌들이 80에서 100마리 정도 되는 벌이 필요한데요. 멜론 같은 경우에는 벌통 하나에 적어도 200에서 250마리의 벌이 필요하고 두 개의 벌통이 하우스에 들어가야만 합니다. 이 꿀벌이 작년보다도 두 배나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두 동은 꿀벌을 넣고 두 동은 뒤엉벌을 넣고 그랬는데 뒤엉벌을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.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예정이고 고추와 참외같이 뒤엉벌 사용이 정립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.